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2019년 9월 8일 부산시 가정의학과 학회 추계학술대에서 제가 상복부 초음파 강의를 맡았게 되었습니다. 이 강의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제가 해설 강좌를 녹화해서 유튜브에 올려가 선생님들 하여금 시청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담도 초음파 스캔입니다. 자, 이게 모식도가 되죠. 여기에 헤파틱빈입니다. 라이트 헤파틱빈, 미들 헤파틱빈, 렙트 헤파틱빈이 있습니다. 미들 헤파틱빈은 라이트 로브와 랩트 로브를 나누고, 라이트 헤파틱빈은 라이트 로브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이죠. 여기 랩트 헤파틱빈은 랩트 로브의 라테랄 미디아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포탈빈이 쭉 올라가서 이 리브의 각 세그멘트의 센터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포탈빈을 따라서 헤파틱 아트리도 있고, 그 다음에 바일닥트도 포탈빈, 헤파틱 아트를 따라서 같이 주행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주행의 위치가 조금 세그멘트마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각 헤파틱 빈의 그 위치라든지 이걸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확대하는 걸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모식도가 되지요. 여기 바일 닥트입니다. 여기는 골브레더 시스틱 닥트. 예. 그러면 여기 보시겠습니다.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를 관찰할 때는 이 심하부 횡단 스캔을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포탈빈이죠. 레프트 포탈빈의 호라이전탈 포션, 움비리칼 포션이 있고, 여기 2번 포탈빈, 3번 포탈빈입니다.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는 호라이전탈 포션에서 이게 복측에 있습니다. 복측. 그리고 이렇게 갈라져서 2번, 3번 포탈빈의 안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레프트 포탈빈의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 여기 3번 포탈빈, 2번 포탈빈, 요 3번 포탈빈 내측에 이렇게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위치합니다. 다음에 요 영상은 이제 첫 번째 아까 보신 에피가스트리움의 트랜스퍼 스캔입니다. 요 포탈빈 요 밑에 보이는 곳이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입니다. 포탈빈은 칼라 도플러사에서 헬류 신호가 보이지만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는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요거는 약간 확장이 되는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입니다. 다음에 라이스 오브 코스탈 스캔 하시면 레프트 포탈빈, 라이트 포탈빈 여기 만나고, 여기 복측에 레프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라이트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관찰됩니다. 관찰됐죠. 여기 하이룸에서 인트라헤파틱 다이메터는 2mm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바일 닥트 만나는 걸 생기는 캔사를 클라스킨 튜머라고 그렇게 명명을 합니다. 다음에는 라이트 인터코스탈 스캔이죠. 인터코스탈 스캔에서 5번 포탈빈이죠. 5번 안테리어 인피리얼 벤츄럴 도살. 열로 포탈빈이 두 개 보입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얼 벤츄럴 도살. 안테리어 슈페리얼의 도살 쪽에 요 튜브라 스트럭처가 인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입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프로브를 밑으로 내려오죠. 요 스캔 때는 5시 방향이죠. 조금 더 내가 6시 방향으로 스캔하면 여기 포탈빈이고 프록시마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가 되겠습니다. 요 포탈빈과 프록시마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사이에 여기에 라이트 헤파틱 아트리가 단축상이 관찰됩니다. 다음에는 롱기스탈 스캔이죠. 요거는 7시 방향으로 스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GB 여기 포탈빈, 여기에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 CBD가 쭉 판크레아스까지
주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장관께서 가려져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버스 스캔 합니다. 트랜스버스 스캔에서 판크레아스 헤드 부분을 봅니다. 여기 SMV가 되고 헤드 부분이 여기 판크레아스 안에는 CBD고 이쪽은 게스트로 두오데나 아트리입니다. CBD는 판크레아스 헤드 안에 있지만 게스트로 두오데나 아트리는 판크레아스 뒤쪽에 있습니다. 칼라 도플러를 띄우면 여기에 헬류 신호가 게스트로 두오데나 아트리에서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익스트라헤파티 마일닥트 스캔 테크닉은 예, 이렇게 5시, 6시, 7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프록시마 익스트라헤파티 바일닥트는 5시 각도가 되고 여기죠. 그 다음에 디스탈 쪽은 6시 되고 여기 판크레아스 안으로 들어가는 이 부분에는 7시 그 각도로 스캔하시면 역시자 방향으로 스캔하시면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는 판크레아스가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 초음파 스캔법이 제일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판크레아스가 리트로페리토널 오간이기 때문에 그 배속에 깊숙이 있고 또 판크레아스 앞에 스토마하고 트랜스버스 콜론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섀도우 때문에 관찰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판크레아스를 관찰하기 전에 반드시 금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됩니다. 담배를 피우면 스토막에 에어가 들어가가 섀도우가 생겨서 판크레아스 관찰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가급적 오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크레아스에서 관찰해서는 아나토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혈관이 주위 혈관 아나토미가 중요합니다. 아올타, IVC, SMA, 스프레닉 베인, SMV가 있습니다. 이거는 SMV라고 하지만 사실은 SMV하고 스프레닉 베인하고 만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SMV 위쪽이 내기, 복측이 내기 되고 배측이 운신의 프로세스가 됩니다. 요 운신의 프로세스죠. 그리고 스프레닉 베인 위쪽이 판크레아스 바디가 됩니다. 바디와 테일의 경계는 아올타의 라테랄 또는 버테브랄 바디의 라테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내하고 내게 오른쪽은 헤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판크레아스를 아나토미를 정하게 되겠습니다. 판크레아스의 스캔은 행스캔 있고 행스캔은 주로 판크레아스의 바디 헤드하고 바디를 보는 영상이고 그 다음에 오블라이크 스캔은 여기에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을 주로 보는 스캔입니다. 그 다음에 종 스캔은 이제 붓 스캔은 판크레아스 바디의 단축상 또 내가구 운신에 있던 헤드 프로프 또 이쪽으로 가시면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이 보이는 스캔입니다. 그리고 스크린을 윈도로 해서 예, 판크레아스의 디스탈 테일을 관찰하는 스캔이 있습니다. 보험에서 규정하는 것은 요 행 스캔에서 예, 헤드하고 내가고 운신에 있던 바디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오블라이크 스캔에서 바디 테일을 보는 것이 보험에 규정하는 두 가지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스캔 메소드에서 라테랄의 인투코스탈 스캔에서 스프린을 윈도로 해가 스프레닉 베인을 둘러싸고 있는 판크레아스 디스탈 테일을 관찰하는 영상입니다. 스프레인의 그 크기를 재할 때는 이 장축경 11cm를 기준으로 이보다 크면 스프레닉 스프레노 메가리로 봅니다. 또 하나 경우에는 스프레인 통통하게 클 때는 요 스프레인의 장경하고 단경을 재서 꼽혀서 40 이상 되면 요걸 스프레인 인덱스를 합니다. 여기 40 이상 되면 스프레노 메가리로 간주합니다. 대한 임상 초음파에 제정한 상부부 포전 영상 있습니다. 일반 초음파 영상 또 정밀이 있습니다. 일반은 보통인 경우에 하는 경우가 되고 정밀은 이 저 만성 간 질환에서 바이러스 간 질환에서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있거나 또는 이
그 리버 트랜스플랜테이션 후에 팔로업 영상이거나 또는 메타스테이스가 심될 때 보는 영상이 정밀 영상입니다. 정밀 영상, 일반 영상에 두 개 영상이 더 추가됩니다. 그러면 일반 영상 12개를 한번 샘하고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심하부 종단 스캔이죠. 여기에서는 리버의 엔드하고 리버의 포스터리어 서피스를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헤파토 메갈리가 있는지 자측 간협의 역을 보는 영상이 되죠. 이 영향은 간자협의 횡단 스캔입니다. 여기 횡경막이 되고 레프트 포탈은 호라이젠탈 움비리칼 포션 리가멘텀 베노슴이 되고 여기에서 나오는 포탈벤이 2번 포탈벤, 3번 포탈벤, 4번 포탈벤이 됩니다. S1, S2, S3, S4가 되겠습니다. 이건 서브코스탈 스캔이죠. 레프트 포탈벤, 라이트 포탈벤이 되죠. 포탈벤을 길게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 포탈벤은 포탈벤에 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특히 이제 이 영상의 중요한 것은 간흡의 행스캔입니다. 행스캔에서 안테리어 임피리얼 보이고 여기 포스테리얼이고 여기로 가는 게 포스테리어 임피리얼 여기로 가는 게 포스테리얼 슈페리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포탈비인보다 라이트 리버의 횡단 스캔 스캔이 되겠습니다. 횡스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헤파틱 베인을 보는 영상입니다. 미들 헤파틱 베인, 레프트 헤파틱 베인, 라이트 헤파틱 베인을 보는 영상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프로브를 눕혀서 라이트 리버의 돔을 보는 영상입니다. 이쪽이 8번 영역, 여기 7번 영역이 됩니다. 안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됩니다. 요거는 오블라이크 스캔입니다. 우측 간 문맥을 찾고 여기에서 5번을 가는 포탈베인, 여기 8번을 가는 포탈베인,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 여기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5번, 8번, 7번 영역을 보는 스캔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간의 단간 종 스캔입니다.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를 길게 관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포탈베인이 됩니다. 요거는 담낭의 장축을 보는 영상이죠. 여기 푼두스고 여기 집의 안테리오월입니다. 여기에 초음파빔이 안테리오월과 직각으로 만나는 요 부분에서 월 시크니스를 측정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은 우리가 라이트 리버의 로우 포션을 보고 리버의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 에코의 대조상을 관찰하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요 두의 영상을 관찰하면서 이 패티 리브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비장 장축으로 비장에 스프레노메갈리가 있는지 스프레인에 혹시 종회성 병변이 있는지 또 필요하면 여기에 스프레인 주위에 판크레스 디스탈 테일에 병변이 있는지 요걸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두 개 영상, 판크레아스 영상입니다. 심하부 횡단 스캔에서 SMA, 여기 스프레닉 베인 SMV, 판크레 헤드와 내 운신액도 요걸 보는 영상이죠. 요거는 오블라이크 스캔에서 스프레닉 베인 판크레아스의 바디 테일을 보는 영상. 요렇게 해서 총 12장이 되겠습니다. 정밀 영상은 두 장이 더 추가됩니다.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되고 IVC가 됩니다.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 나오도록 해서 이렇게 인터코스 스캔인데 이 부분이 안테리얼이고 이 부분이 포스테리얼입니다. 이쪽은 안테리어 슈페리얼, 안테리어 임피리얼,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포스테리어 임피리얼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레프트 포탈 베인, 라이트 포탈 베인을 길게 보는 영상입니다. 이거는 정밀 초음파 영상입니다. 이 영상이 중요한 것은 HCC 중에서 디퓨저 타입이나 매시브 타입의 HCC에서 이 HCC를 찾는 그 HCC에 대한 추모 스롬보시스를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추모 스롬보시스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영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상복부 표준 초음파 검사 표준 판독 소견서 작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인적 사항을 적겠습니다. 등록번호, 성명, 성별, 남녀, 나이, 생년월일 적고 검사 및 시술란에는 검사의 일시를 적습니다. 검사 구분은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진단에서는 일반 정밀 있죠. 그 다음에 제한 초음파, 단순 초음파가 있습니다. 요게 기술을 하고 그 다음에 검사 이사의 이름과 면허번호를 적게 됐습니다. 기본 사항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 소견을 작성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회색조 초음파, 그레이스케일이죠. 칼라 안 쓰는 일반 초음파입니다. 여기에는 간, 담낭, 담도, 그 다음에 여기 췌장, 비장 네 가지 영역을 관찰하도록 되었습니다. 간에서는 간실질 에코에서는 노말이냐, 슬라이트리 코사냐, 코사냐 이걸 보고 간의 표면에 노졸라리티를 보는 겁니다. 노졸라리티. 간 표면에 파렌킴을 보는 코사고 이것은 주로 이제 크로니 헤파타이트 리버 시로시스 때 이런 패턴이 보이죠. 패티 리버도 약간 코사하게 됩니다. 간에 이제 포면이 어떠냐, 여기에는 이제 노말이냐 노졸라리티냐, 리버 시로시스에서 리제네이티브 노졸이 생기면 노졸라스 페이스 됩니다. 간의 밝기는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건 패티 리버의 그레이드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간의 크기가 이제 헤파토메갈리가 있느냐, 에트로피가 있느냐 요걸 적게 되겠습니다. 간에 종괴가 있으면 종괴가 있으면 로케이션하고 사이즈를 적고 그 다음에 요 상체 기술 부분에 이 이제 에코제니시스가 어떤지 또 여러 가지 소견을 추가 소견을 기술하겠습니다. 그다음 포탈베인 스롬보시스가 있는지 없는지 포탈베인 스롬보시스 있으면 여기다가 기술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엔 담낭 담도입니다. 담낭에서는 담석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크기 그 다음에 폴립 있으면 폴립의 크기를 측정합니다. 그 다음에 담낭 백뷰가 있으면 백뷰가 있는지 그걸 적게 되고 그 다음에 백혈뷰를 생기는 질환들은 대부분 질환이 많지요. 이 질환명하고 소견을 담낭의 이상 소견을 적도록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당간 질환을 적겠습니다. 당간에 확장이 있는지 이상 소견이 있는지 적게 됩니다. 당간의 확장의 다이메터는 주로 익스트라헤파틱 바일 닥트의 다이메터를 기술하고 당간의 질환은 요게 기술하면 되시겠습니다. 췌장에서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에코제니시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혹시 췌장에 에코가 푸어 에코 인도가 있는지 에코가 괜찮은지는 반드시 기술해야 되고 췌장 소견에 기술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비장입니다. 비장의 가장 중요한 것은 비장 종대가 있는지 없는지 비장의 장축경을 기술하고 질환은 여기에 비장의 질환을 기술합니다. 색도플러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간실질의 에코는 이제 아주 미세균이라느냐 경도 조잡하느냐 아주 조잡하느냐 요걸 이제 기술하게 되는데 요거는 비행 바이러스 간염에서 코산 에코제니시스를 보이는 이런 소견입니다. 리버의 실질이 이렇게 코사하게 관찰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간실질이 약간 노말이고 슬라이트리 코스 코산 소견이고 다음에는 노졸라리티를 봅니다. 이런 간경변의 간실질의 노졸라리티가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상 간이고 노졸라리티가 있는 소견 이렇게 기술하게 됩니다. 브라이트니스는 우리가 간장 신장의 콘트라스트와 간장 비장의 콘트라스트를 비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경도 지방간
간의 실질의 에코가 좀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간의 에코와 키드니 콜텍스의 비교를 비교해 보면 간의 에코가 키드니 콜텍스보다 조금 높게 보입니다. 이게 마일드 패트리브드입니다. 중등도가 되면 포탈빈의 원래 에코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키드니의 콜텍스 보면 리브 에코가 훨씬 높게 보입니다. 그러나 횡경막 에코는 보이죠. 진부 감쇄가 일어납니다. 아주 시비어 패티 리브에서는 이 보시면 횡경막이 잘 보이지 않고 간이야 포맨은 아주 밝게 보이고 신부는 감쇄가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요걸 이제 간의 밝기를 요거는 에코제니스트를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하게 되겠습니다. 간의 크기는 우리가 정상 간의 측정의 범위는 이렇게 좌협, 우협 기준으로 이렇게 다이메터를 재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정상 간인데 리버가 커지면 키드니의 로폴보다 더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헤파토메갈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브가 슈링키즈 되는 거죠. 아주 슈링키 되는 경우에 슈링키 됐다. 이렇게 아트로피가 됐다.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두 번째 시간 마쳤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